가시고 차려. 자, 오른쪽도 차려. 경례. 뒤로 돌아서 이쪽도 차려. 경례. 아니 도대체 어디 쪽을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네? 우리 허리스 풍바 잘하죠? 세상에 너무 잘하실 분이 이렇게 또 관광특구 월미도를 또 찾아왔어요. 난 월미도 이제 공연 못하는 줄 알고 안 올라 그랬더니 방댕이가 어떻게 또 연기를 해갖고 또 왔어요. 예. 예, 새록새록 진짜 몇 년 만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래도 다 응? 얼굴 그대로 있네 아직. 예. 아 보톡스를 얼마나 맞은겨. 파마 머리도 그대로 여기는 뭐 사채 썼냐? 계속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또 뭐 힘 막 팍까지 다 뜯었어. 그렇게 하고 있어 사우나 하는 거예요 사우나. 예. 아무튼 진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날날이고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요 강사리 공연이요.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새록새록 새로운 모습으로만 인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노래 하나 더 할게요. 예. 잘하면 좋은데 제가 아니 내가 저도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. 예. 왜냐면은 제가 성형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. 하도 해가지고 나 찍는 거예요? 다 갔어? 하도 성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갖고 목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오늘 아침 의사한테 물어봤어. 의사 선생님 제 목 밑에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뒤 배꼽이라 그러더라고. 하도 당기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네. 웃겨요? 요거 어젯밤에 연습해갖고 왔는데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죠? 앞에서 워낙에 다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풍인데 나 불러? 슬픈 거? 알았어요. 그럼 슬픈 거 하나 불러드릴게요. 거기 사랑님이라는 노래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러면은 김영임의 노래죠? 예, 사랑님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. 와 그래도 이렇게 와서 낮부터 하니까 관객도 없을 줄 알았어 지르라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아니네. 아무튼 여기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친 공연으로 인사드릴게요. 자 사랑님 준비했으면 남자분 들어서 디스코 3번으로 주세요. 디스코 3번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. 열심히 알아요? 아 내가 이제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분위기가. 그래도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박리기 단장이 기본적으로 5만원은 팔아야지 너 일당 준다 그래갖고 너도 안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다 그러네. 그래서 산 사람은 대가리 수그리고 있으면 돼. 그냥 말하지 말고 너 샀으면 대가리
그러니까 사슴아 대가리 숙이고 있어. 괜찮아. 대가리만 바닥에 숙이고 있으면 지금부터 빨리 한번 좀 봐라. 이 자리 계속해서 갑니다. 호박이야. 한가게 상차나 대박이었잖아. 받아주시는 분들은 25년 동안 복을 받을 거고 안 받으시면 200세까지 맞고 살게요. 며느리 설거 돌아 연복해 사랑하는 이들 보았을까 얼씨구 새벽 안에 연복할 줄 알고 있을게요. 아리네 한번 맞춰 내가 한번 맞춰 내가 한번 맞춰 빨리 들어 빨리 들어 5천 원만